바다로 낚시를 떠나는 피아와 로버트 부부가 있습니다. 한참 낚시를 즐기다 보니 날씨가 심상치 않았죠. 이들은 근처 섬으로 잠시 비를 피하기로 하는데 그런데 늪지로 들어간 로버트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죠. 결국 배를 멈추고 육지로 올라간 부부. 이때 한 농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농장. 로버트가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전화기를 찾으러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때 옆 건물 창고로 들어간 로버트. 그런데 이곳은 마약을 재배하는 농장이었죠. 때마침 농장 주인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빠져나가려 하는데 낯선 손님의 존재를 발견한 농장 주인. 총으로 위협하는 이들에게 붙잡혀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당장 빠져나가긴 무리라 생각했던 이들은 우선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죠. 그런데 부부의 옷과 짐을 훔쳐가는 이들.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며 집 안으로 들어가는 로버트. We can't seem to find the pants you guys gave us. Well, that's a fucking mystery. It's a break, will you? You a break. Now, what's your old lady like as a cook? I think we should do what they say, baby.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요리를 하게 된 아내 피아. Garland, say something frog talk. Avec un petit peu de chance, on pourra cet enfer. Je t'aime. What'd you say, pussycat? It's a Gaelic folk song. My cup's empty, cat. 그리고 형제는 이들에게 온갖 치욕을 맛보게 했죠. I want you to show us your old lady's ass. It's gone far enough. Telling me what I can and can't do in my own fucking house. It's okay. It's okay. No. Doesn't matter, Rob. Please. 이들의 소나기에서 노란하게 된 부부. The fuck's this? You bent the fucking edge. 그리곤 끔찍한 일까지 시키게 되었죠. Come on, it's just a fucking animal. Kill it. I just don't kill things. Fucking kill the fucker. Leave her alone. 게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을 위협했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이 지나고 헛간에 갇히게 된 이들. 이들이 나가자마자 탈출을 꿈꾸게 되는데 그렇게 헛간을 빠져나와 길을 따라가는 이들.
truck! 하지만 이들의 손바닥 아니었죠. Listen, I can help you. I got what I want. 이때 아내에게 몹쓸 짓을 하려 하는 형제. Pants and your shoes. You fucking. 로버트가 발버둥 쳐보지만 두 형제에겐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누군가 들어오게 됩니다. 오빠, 이들의 아버지였고 거한 악마였죠. 그렇게 시한부 목숨이 되어버린 아내 피아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죠. Personal security. 끔찍한 고통을 맛보게 되는 도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헛간을 다시 찾아올 형제를 위해 안에 있던 각종 낚싯대와 낚싯바늘 그리고 연장등을 이용해 트랩을 만들게 되었죠. Get your mad dog. You must think like a mad dog. 준비를 끝낸 부부에게 둘째가 찾아가게 되는데. Your father hit you because of me. It's alright, darling. 마침내 트랩을 사용하는 부부. 그리고 잠시 후 피아는 노인의 침실로 끌려가게 되는데. 아빠. Where's Brett? I don't know. Poppy wants to see you in the house. Yeah. 드디어 제일 처음 준비한 무기를 사용할 때가 온 것이었죠. 그렇게 침대에 눕게 된 피아.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간 노인은 작은 친구가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집을 빠져나와 남편이 있는 헛간으로 달려가는 피아. 이때 뒤쫓아온 형이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바로 동생의 시체였죠. 이때를 틈타 문을 잠궈버리고 자동차에 올라타게 되는데 열쇠를 찾기 위해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키를 찾은 피아가 자동차에 다시 올라탄 순간 뒤쫓아 나온 노인. 그런데 피를 보면 환장하는 반려견에게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드디어 뒤늦게 헛간을 부수고 나온 첫째는 부부를 쫓기 위해 호버크래프트를 타고 나가게 되는데 하필 뒤가 걸려버리게 되었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들이받게 되었죠. 그리곤 쓰레기를 갈아버리게 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 영화는 2007년에 개봉한 나디아 파레스, 로버트 테일러 주연의 스톰 워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